남녀 대학 농구리그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전태영, 권시현, 원종훈, 하도연, 김영현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동국대학교 공두현, 변준영, 홍석영, 홍성민, 주경식 선수가 그렇죠. 네, 대표로 선발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하도연 선수 얼마만큼 잘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으로 전태영의 석점. 많은 활약을 해줄 거로 보이는데 네. 이 첫 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 해서 슈터는 기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도연 개인기 부리면서 골밑 2점. 샷클락 4초, 3초 하도연에게 넘겼습니다. 하도연 점프슛 들어갑니다. 선수 생활할 때 네. 생각도 나고 또 5월달이 또 축제 날이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공격 하도연이 공 넘겨줬고요. 외곽 쪽에서 전태영의 석점이 꽂힙니다. 동국대학교 속공 외곽 쪽으로 빼줍니다. 홍석영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오늘 서 감독이 얘기한 주경식과 홍석영. 권시원이 또 두 점을 올려줬습니다. 이제 1쿼터 5분 15초 남았고요. 변준혁의 석점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권시원 속임 동작 두 점 미들레인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간간이 석점슛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홍성민의 두 점이 들어갔습니다.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있거든요. 공두현의 페널트레이션 두 점이 터집니다. 아,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공두현 선수 1쿼터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태영 득점인데 상대 반칙.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8초 6초 남았습니다. 김영현 외곽 쪽으로 하도현의 석점 꽂혔습니다. 김영현 선수 하도현 선수가 이제 9득점 뭐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경식 선수가 8득점. 주경식 앞쪽에 하도현이 있습니다. 주경식 페넌트레이션 2점 성공.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권시현 김영현 골밑 2점. 지금 또 많은 국제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뭐 또 이번 시즌을 끝내 아 또 시즌 중에서도 아 또 동국대학교 특유의 석점슛 세레모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변준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밑 연결시켰고요. 홍석영 골밑 2점 성공. 그 득점을 하도현 선수가 올려줬네요. 그렇습니다. 공을 한번 끊어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하도현이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권시현 날아올렸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3점과 2점 야투가 정확치가 않아요. 하도현 앞쪽으로 빠르게 오른손 레이업 2점 성공. 샷클락 8초 7초 6초 5초 남겨놓고 석점이 원정훈에게 터집니다. 오늘 외곽 쪽으로 정우상 주고받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차스 타면서 석점이 정우상입니다. 정우란 선수 지금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쪽 빠르게 홍석영 득점 성공.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변준영이었고요. 홍성민 선수가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 4쿼터에 그거를 얼마만큼 많이 김영현 넘어졌는데요. 권시현에게 패스. 하도현 오른쪽 석점 들어갔습니다. 승리를 잡아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서대성 감독이 경희대학교전에서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이 좀 자만심이 탑 쪽에서 전태영 샷클락 5초 4초 남겨놓고 전태영의 석점이 페인트도 안쪽 베이스라인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성공시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하네요. 앞쪽 빠르게 골밑 김영현 2점 성공입니다. 주경식 안쪽 밀어줬고요. 홍석영 골밑 2점 연결시켰습니다. 45도 석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동국대학교 탑으로 정우상 정우상의 석점이 터집니다. 성공합니다. 동국대학교 전태영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업 2점 성공. 그렇습니다. 변준영 바운드 패스 홍성민이 주경식이 밀어줬고요. 골밑 득점인 정상대 반칙. 샷클락은 14초 10초 남았습니다. 공도현의 석점 깨끗합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티빈 들어가지 않고요. 하도현 지금 파울 트러블 때문에 빼주고 있는데 정우상 빠르게 왼쪽 홍성민 석점이 놀러 터졌습니다. 홍성민이 이렇게 빠르게 앞쪽으로 아웃넘버 3대1입니다 정우상의 파울. 파이 파울이죠?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예, 변준영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 날아올랐습니다. 지금 네,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외곽 석점 전태영입니다. 전태영이 어려울 때
득점왕 출신답게 오른쪽 주경식 선택 하도현과 1대1 돌아서면서 점퍼 2점 성공! 지금도 주경식 선수가 영리한 게 어버리 패스 하이포스트 바운드 패스 안쪽 주경식 2점 성공! 따라왔습니다 하도현 킥아웃 석점 터집니다! 예 윤원상 선수 윤원상의 앞쪽으로 하도현 다시 외곽쪽 윤원상 석점 터집니다! 외곽쪽 나갔습니다 샤클락 5초 4초 블락 성공! 당국대학교 주고받고 아웃넘버 골밑 다시 한번 윤원상입니다! 4쿼터는 윤원상 8득점 정말 제일 이뻐할 선수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꽂혔습니다. 백승환 선수죠. 동국 하이퍼스트 홍성민 밀고 들어갑니다. 홍성민 홍성민 오른쪽. 오늘 홍성민이 주경식 밀고 들어갑니다. 팀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홍성민입니다. 오늘 홍성민 왼쪽 권시현 본인이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주경식 킥아웃 백승환 석점 터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지금 파울 작전으로 가죠. 한국대학교의 공격권 그리고 또 백승환 선수 아니면 또 작전으로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기는 경기거든요. 현준영 앞쪽으로 결정적인 실책이 나오고 맙니다. 지금 3초 2초 1초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당국대학교가 석점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